예전에 중종 시절부터 명종 때까지 권세를 누리며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희대의 악녀 정난정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런데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 정난정의 남편 또한 그녀 못지않게 권력을 탐하며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르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난정의 남편이자 조선시대 탐욕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윤원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원형은 1503년에 경기도 파주군에서 파산부원군 윤지임과 전희 씨 사이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의 위로는 윤월로를 포함한 4명의 형과 2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그중 둘째 누나가 바로 중종의 왕비가 되는 문정왕후였습니다. 그는 1528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5년 후 별시문과에 급제해서 사관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벼슬살이를 하게 됐죠. 중종의 두 번째 왕비였던 장경왕후가 사망한 후 새로운 왕비로 윤원형의 누이인 문정왕후가 간택되고 1534년에 문정왕후가 아들 경원대군을 낳으면서 윤원형은 자신의 형인 윤월로와 함께 외척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원대군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당시 조정의 중신이던 김알로와 문정왕후는 둘 다 세자인 인종을 지지했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탄 입장이라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정왕후는 아들을 낳게 된 후부터 세자가 아닌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 했고 이에 김알로 또한 입장을 바꿔 그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김알로는 1537년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형을 파직시켜버린 후 유배를 보내버렸는데요. 이후 김알로는 문정왕후마저 중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지만 이때 지나치게 권세를 휘두르는 김알로에 대해 위협을 느낀 중종이 도승지 양현에게 김알로를 없애야겠으니 여론을 조성하라는 밀지를 내렸죠.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지위를 가리지 않고 제거해버리던 김알로 일파의 공포정치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던 조정관료들은 기다렸다는 듯 김알로에 대한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고 중종은 결국 김알로를 탄핵시킨 후 사약을 내려 그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김알로가 죽자 윤원형은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중종 시절에는 윤원형과 윤월로 형제를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과 세자의 외삼촌인 윤임을 중심으로 하는 대윤 세력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544년 중종이 죽고 세자였던 인종이 뒤를 잇게 되자 그때까지 인종을 지지하던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의 세상이 오는 듯했습니다. 기세가 죽은 소윤은 윤원형의 밑에 모여서 대윤에 반격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545년 7월 인종이 병약한 몸으로 중종의 장례를 치르느라 무리한 탓에 재위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문정왕후의 아들인 경원대군이 조선의 13대왕인 명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명종의 나이가 아직 어린 탓에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죠. 예조참의로 있던 윤원형은 평소 대윤과 사이가 좋지 않던 병조판서 이기, 호조판서 임백령 등과 함께 상소를 올리는 한편 자신의 첩인 정난정을 시켜 문정왕후와 명종을 부추겨서 윤임과 그의 일파들을 반역죄로 몰아 귀양 보내는 죽여버리는 을사사화를 일으켰습니다. 1547년에는 문정왕후와 그녀를 따르는 간신들이 날뛰는 탓에 나라 꼴이 엉망이며 조선은 곧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써진 익명의 벽서가 발견되는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생하자 윤원형은 이 사건 또한 윤임의 잔당이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때까지 조정에 남아있던 윤임의 남은 세력들마저 모두 쓸어버렸죠. 그렇게 모든 적대 세력을 제거하고 공신이 된 윤원형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쌀이 기본 화폐로 쓰였기 때문에 그가 뇌물로 받은 쌀이 창고에 넘쳐나서 썩을 지경이 되자 그때부터는 쌀 대신 녹그릇으로 받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하죠. 이외에도 많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 한양에만 윤원형 소유의 대저택이 10여 채나 있었으며 그 모든 저택에서 일할 노비들과 그들이 먹을 곡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명종 6년에는 왕이 그를 우의정으로 임명하려 하자 권력을 쥐고 있는 자신이 높은 지위까지 가지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한 윤원형이 예의상 거절을 했는데요. 그러자 영의정을 비롯한 3사에서 윤원형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고 그제야 윤원형은 마지못해 자리에 오르는 척하며 우의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해프닝은 보통 왕이 세자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주거나 대리청정을 명하면 신하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나 볼 수 있었는데 신하의 몸으로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봐서 당시 윤원형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죠. 당시 관료들의 임명과 진급은 물론이고 죄인들을 처벌하거나 용서해주는 일까지 모두 윤원형의 손을 거친 후에 처리될 정도였으며 윤원형에게 보내는 뇌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뇌물을 가득 실은 배가 수도인 한양까지 정기적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원형은 바다를 메워 땅을 넓히는 간척 사업을 진행한 후 그 땅을 자신의 사유지로 사용했고 나라의 소유로 된 땅도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등 그야말로 탐욕의 끝판왕다운 모습을 보여줬죠.
명종실록의 명종 20년 8월 15일자 기록을 보면 윤원형은 자신을 조금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첩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 두리손이라는 아들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렸으며 과거 친하게 지내던 친구 이희선의 형편이 좋지 못한 틈을 타 그의 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던 가보를 빼앗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윤원형의 첩인 정난정 또한 만만치 않게 악독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녀는 1550년에 윤원형의 정실 부인이었던 김씨를 몰아낸 걸로도 모자라서 다음 해에 김씨를 며칠 동안 굶긴 뒤에 독이 든 밥을 먹여 독살까지 해버렸죠. 뿐만 아니라 기우제를 지낸다면서 굶주린 백성들 앞에 쌀밥을 지어놓고 그 쌀밥을 물고기들에게 던져주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품종이 개량된 젖소가 없어서 우유를 얻으려면 암소에 젖을 짜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송아지가 먹을 게 없어지면서 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를 키우기가 어려워졌죠. 때문에 우유가 워낙 귀해서 왕실에서밖에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난정은 우유를 잔뜩 구해와서는 집에서 부리는 종들까지 실컷 먹게 하는 등 실록에 기록된 그녀의 악행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들 부부가 부리던 노비들마저 주인의 권세를 믿고 기고만장해져서는 대낮에 민가를 약탈하고 부녀자를 강간하는 일마저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윤원형의 권세도 서서히 끝이 다가오기 시작했죠. 1565년에 문정왕후가 불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목욕재계를 하던 중 갑자기 오한이 들어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얼마 후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인데요. 그때까지 윤원형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던 문정왕후가 죽자 그에게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탄핵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종 20년 8월 3일 홍문관 부재학 김기영의 소를 시작으로 8월 27일까지 매일 홍문관과 양사에서 윤원형을 귀양 보내라고 난리를 쳤고 그 외에도 좌의정 심통원을 비롯한 대신들이 연달아 계속 상소를 올려댔죠. 단순히 귀양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윤원형이 저질렀던 죄상을 모두 보고하며 그를 엄히 처벌하라는 상소가 올라왔지만 명종은 계속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윤원형을 파직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윤원형을 처벌하라는 요구는 그치지 않았고 파직된 윤원형의 뒤를 이어 새롭게 영의정이 된 이준경이 백관들을 이끌고 명종에게 윤원형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그해 9월 8일에 정난정에게 억울하게 독살당한 윤원형의 전척 임씨의 어머니인 강씨가 딸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의 범인으로 정난정을 관하에 고발하면서 대신들의 공격 대상이 정난정으로 바뀌었고 윤원형의 처벌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정난정을 처벌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왕인 인종은 끝까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며 침묵했습니다. 결국 그해 11월 13일이 되자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음을 알게 된 정난정은 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며 독을 먹고 자결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집으로 돌아와 그 사실을 한 윤원형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기만 하다 5일 후에 정난정의 뒤를 따라 자결하게 되죠. 임금보다 더한 위세를 부리며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모습에 비하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참으로 보잘것없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윤원형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유명한 악녀들이 많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여자보다 악한 여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권세가였던 윤원형의 첩이며 재산을 모으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그녀는 바로 정난정이라는 인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여자였죠. 정난정은 양반과 관비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어머니의 신분이 관비였던 탓에 자신도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신분이 천해서 그런지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랐는데 그래서인지 그녀는 자라면 자랄수록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결국에는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형의 눈에 들어 그의 첩이 되기에 이르렀죠. 당시 문정왕후의 권력은 왕보다 더 강했는데요. 인종이 승하하자 어린 명종에 즉위했고 이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권력은 왕이 아닌 문정왕후로부터 나왔고 따라서 그의 동생인 윤원형 또한 강한 권세를 손에 거머쥐게 되었죠. 당시 선왕인종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윤임 일파는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못마땅해 했는데 그거에 눈치챈 정난적은 윤임 일파가 어린 명종 몰아내고 봉성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한다며 문정왕후에게 거짓 고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크게 분노한 문정왕후는 윤임과 나머지 신하들을 모두 숙청하면서 을사사회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사사건건 자신을 반대하고 괴롭히던 반대파를 싹 쓸어버린 문종왕후는 이때부터 정난정을 크게 신임하게 되었고 비록 첩의 신분이었지만 궁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자 정난정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총명했던 머리로 문종왕후를 물심양면 도와주며 둘은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자신의 권력은 굉장히 강해졌지만 아무도 첩이라는 신분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개무시당하자 그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원영의 정부인이던 김씨를 몰아내고 자신의 본처가 되어 정경부인이 되려는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김한로가 문종왕후를 폐위하려 하는 음모가 발각되고 김한로가 사되었는데 그의 진녀가 바로 윤원영의 부인 김씨였습니다. 그러자 이미 김씨 부인을 김한로와 엮어버렸고 윤원영과 문정왕후의 무기나에 김씨는 쫓겨나게 되었죠. 그렇게 정난정은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551년에는 김씨를 며칠 동안 굶긴 뒤에 독이 든 밥을 주었고 그 밥을 먹은 김씨는 그렇게 정난정에 의해 독살당해 죽었죠. 그 이후 문정왕후는 정난정을 윤원영의 정실부인으로 삼으라는 전교를 내렸고 드디어 윤원영의 정실부인이 되어 외명부종 1품 정경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에서는 윤원영과 정난정 커플을 거역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죠. 게다가 사실 정난정과 같이 윤원영 또한 굉장히 성격이 괴팍하고 폭력적이었으며 탐욕적이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이들은 부부금슬도 좋았는지 사남이녀의 자녀가 있었고 정난적의 정실부인이 되었으니 자식들도 첩의 자식이 아닌 적자가 되었죠. 조선 왕조실록에는 정난정의 탐욕과 악행에 대해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기우제를 지낸다면서 굶주린 백성들 앞에 쌀밥을 지어놓고 공덕이랍시고 물고기들에게 던져주는 만행을 저지른가 하면 워낙 귀해서 왕족들밖에 먹지 못하던 타락을 집에서 종들까지 실컷 먹게 하는 등의 어이없는 짓거리를 하기도 했죠. 또한 조선 전국의 상권을 장악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마구마구 긁어모았는데요. 권력을 이용해서 가지고 싶은 땅이나 집은 모조리 빼앗기도 했으며 심지어 나라의 국고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난정이 예상을 깨는 독특한 점은 자신이 원래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던 경험 때문인지 자신들 집안의 종들은 괴롭히거나 못되게 굴지 않고 아이들이 잘 챙겼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 윤원영을 시켜 적자와 서얼에 차별을 폐지할 것을 상소로 올리게 되었고 결국 서얼들이 과거를 볼 수 있게 되어 그들도 벼슬길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게다가 그녀는 불교 지능에 앞장서기도 했는데 문정왕후에게 보우라는 승려를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문정왕후가 불교에 빠지게 해서 불교 지능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불교가 부흥하는 듯 했지만 문정왕후와 정난정의 권세에만 의존했던 불교의 부흥은 오래갈 수는 없었죠. 윤원영과 정난정의 권세가 끝없이 오르자 당시 그들이 흘리는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주워먹고자 하던 사람들은 앞다투어 윤원영, 정난정 부부의 자녀들과 자신의 자식을 결혼을 시키려고 항상 집 앞이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다른 성리학자 사대부들은 정난정과 윤원영에 대해 반감이 굉장히 극심했는데요. 그들의 후연자였던 문정왕후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죠. 그러다 1565년 어느 날 문정왕후가 불교 행사를 위해 목욕 재계를 하다가 갑자기 오한이 들어 사망하게 되었는데 문종왕후의 죽음은 정난정의 끝없는 악행의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신분도 천했으며 서울들에게 벼슬길을 내주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고 조선의 상업 자체를 뒤흔들며 재물만 쫓았으며 반대파를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던 악명 높은 악녀였기에 문종왕후가 죽자마자 반대파들의 표적 1순위가 되었죠. 반대파들은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왕후와 정난정의 비호를 받던 승려 보우는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왕의 허락도 없이 제주 목사가 처형해버리기까지 했죠. 또한 그들은 윤원영을 벼슬에서 물러나게까지 했는데 명종이 더 이상의 처벌은 하지 않자 윤원영 대신에 정난정을 탄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경부인의 칭호를 박탈당했으며 신분 또한 다시 천민으로 강등되었죠. 그 이후로도 계속된 반대파의 탄핵으로 결국 윤원영과 함께 황해도 강음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을금부의 정난정이 윤원영의 전처 김씨를 독살했다는 고발이 들어오자 정난정은 을금부로 끌려가 고문당할 것이 두려웠던 나머지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윤원영도 정난정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다가 병들어 몸져 눕게 되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그녀가 죽은 후 5일 만에 사망하게 되었죠. 가장 천한 신분에서 정경부인까지 올라가 엄청난 권세를 휘두르던 그녀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자결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온갖 악한 방법으로 권력을 취하던 권력자들의 최후는 모두 비참한 것 같네요. 한반도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의 악녀 정난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의 11대 국왕인 중종 시절의 정치가였던 조광조는 34살의 나이로 관직에 들어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초고속 승진을 통해 조선 조정의 실력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자신을 믿어주던 지지자이자 개혁 파트너이기도 했던 중종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조광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왕인 중종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조광조가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조광조는 성종 13년인 1482년에 한양 조씨 조원강과 여흥민 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498년 조광조의 아버지인 조원강이 압록강 근처 평안북도 희천의 찰방으로 부임하였을 때 무오사화가 일어났고 얼마 후 김종직의 제자였던 유학자 김갱필이 그곳으로 유배를 오게 되죠. 당시 17살이었던 조광조는 아버지에게 간청해서 김갱필의 밑으로 들어가 학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김갱필에게 배운 유학은 이후 조광조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조광조는 중종 10년인 1515년 34살의 나이로 증광문과에 합격해서 본격적으로 조정에 출사를 하게 됩니다. 조광조가 조선시대 최고의 개혁가라고 불리는 이유는 중종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몰아낸 후 당시 관료사회가 별탈 없이 안정적인 정치생활을 하기 위해 너도나도 몸을 사리기만 하던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조광조가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이뤄내기는 어려워 보였던 큼직큼직한 개혁들을 이뤄냈기 때문이죠. 조광조가 처음 파격적인 개혁을 시도한 것은 그가 사관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는데요. 당시 그는 중종에게 골때리는 상소 하나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바로 제 상사들하고 직장 동료들 전부 잘라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상식적이고 올바른 의견을 내야 할 사관원과 사헌부의 대관들이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보이자 조광조가 일침을 날린 것이었죠. 이후 조광조의 이러한 태도를 지지하는 관료들도 있었으며 반대로 조광조를 비난하는 반정 공신들을 비롯한 세력이 있었는데 왕인 중종에게는 조광조의 이런 모습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후 조광조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정육품 사관원 정원에서 종이품 사원부 대사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3년 만에 장관이 된 파격 출세를 하게 된 것이죠. 왕의 신임을 등에 업게 된 조광조가 이후 추진한 것은 현량과라는 인재 추천 제도였습니다. 학문과 덕행, 재주가 뛰어난 인재를 추천하게 한 후 왕이 직접 면접을 봐서 관료로 임명하는 것이죠. 과거 시험의 문제점은 글재주만 있는 사람이 선발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떤지 알기가 힘든데 추천제를 실시하면 이런 단점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종 13년 6월부터 추천제가 시행됐지만 조정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큰 성과를 보지 못한 채로 있다가 다음 해가 되어서야 마침내 28명의 인재를 선발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숨어있는 인재들을 찾아낸다는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합격자들은 명문 귀족 출신의 자제들로 정부의 연줄이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들이 모두 조광조와 같은 사림이었다는 것이죠. 과거 제도만으로는 인재를 뽑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조선왕조 내내 고민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한나라의 옛 제도를 부활시켜 지금 제도와 병행하려 한 현량과는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은 시도였지만 의욕만 앞섰을 뿐 현실적으로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너무도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대실패로 끝나게 되며 반대 세력과의 갈등만 깊어지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그 무렵 조광조가 시도했던 또 하나의 개혁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관청이었던 소격서를 폐지하자는 것이었죠. 태조 이성계는 왕으로 즉위하기 이전 도교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 태백 금성에게 제를 올리기도 했는데 왕으로 즉위한 후에는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 곳을 제외한 제사 장소를 모두 폐쇄시켰죠. 그렇게 유일하게 남은 곳이 바로 소격서였습니다. 이후 유교 국가인 조선과 도교식의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소격서에서 제사를 지낸 것은 오랜 관습이므로 그냥 놔두자는 분위기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었는데 중종 13년에 조광조가 소격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죠. 태종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소격서를 폐지하기를 망설이는 중종에게 조광조는 세상을 규범하는 것은 오직 성리학뿐이며 다른 이단을 모두 혁파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중종이 소격서 폐지를 망설이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명의정 정광필과 좌의정, 우의정까지 모두 나서서 소격서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지만 중종은 계속 그들의 청을 거부했죠. 하지만 조광조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계속해서 중종을 비판한 끝에 결국에는 중종이 한 발 물러서며 소격서 폐지에 대한 논쟁이 끝납니다. 소격서 폐지에 성공하게 된 것은 조광조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반정공신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조광조를 끌어들였던 중종 입장에서는 자신이 키워준 조광조가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음에 분노했고 결국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죠.
현량과 제도를 추진하면서 공신세력과의 불화가 깊어지고 소격서를 철폐시키면서 중종과의 관계도 삐걱대기 시작했지만 조광조는 멈출 줄을 모르는 폭주기관차와도 같았습니다. 중종 14년 10월 25일에 조광조는 중종 반정을 일으키는 데 공을 세웠던 전국 공신 117명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별다른 공도 없이 공신이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죠. 홍문관 부재학 김구를 비롯해 대관들과 승정원에서까지 공신들을 다시 선정할 것을 독촉했지만 중종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관들이 전원사직을 요청하며 중종을 압박했다고 하죠. 이에 중종은 한 발 물러나며 19명을 공신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대관들의 뜻에 따르는 것일 뿐이며 자신은 이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1519년 11월 15일 밤 마침내 기묘사화가 일어났죠. 공신들의 명단을 일부 수정하며 조광조의 뜻을 들어주는 듯했던 중종이 갑자기 조광조 일당을 모두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새벽 5시 무렵 조광조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전달한 중종에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영의정 정광필과 좌의정 안당 등이 전하께서 그들을 등용하고 그들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이제 와서 그들에게 죄를 묻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라며 항의했죠. 중종은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 그런 것이라며 발뺌했지만 정광필은 모든 사람들이 전하께서 그를 처벌하라 명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모두 전하의 뜻입니다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중종은 크게 화를 내며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 대신들이 잘못한 것이니 빨리 조광조에 대한 형이나 결정에 올리라며 억지를 부렸죠. 그리고 이후 신하들과의 면담을 거절하는 졸렬한 모습을 보입니다. 흔히 기묘사화가 일어난 원인이 주초이왕 사건 때문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죠. 주초이왕, 조씨가 왕이 된다는 글자를 꿀로 나뭇잎에 써서 꿀이 발라진 부분만 벌레가 먹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네 글자를 본 중종이 조광조가 역모를 꾸민다고 믿게 됐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건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과학적 근거를 보자면 KBS 역사 스페셜팀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 결과 벌레는 꿀이 발린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잎을 마구 갉아먹었다고 하죠. 특정 글자만 남도록 원하는 부분만 파먹게 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즉 주초이왕은 근거가 없는 야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애당초 중종은 개혁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저 전국의 안정을 위해 사림을 중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들이 추구하는 개혁을 지지하고 따르기는 했지만 점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조광조와 사림 세력들을 믿지 못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중종은 남곤과 송질, 김전의 집에서 무사 30명이 조광조 등을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소식을 전한 홍경주라는 신하는 중종에게 무사들의 불만이 심상치 않으므로 이를 진정시키려면 조광조를 죽여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죠. 무사들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조정의 대신을 죽이는 것은 쿠데타를 의미하는데 이를 왕에게 통보하듯이 얘기한 것은 노골적인 쿠데타 위협이었습니다. 중종은 연산군이 제거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으므로 무사들의 이런 반란 조짐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게다가 중종을 비롯한 조선 조정은 그때까지도 무인들을 통제할 만한 수단이 없었고 이들의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무력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결국 중종은 무관들을 대표하는 반정 공신들의 의견대로 조광조를 처형함으로써 이러한 쿠데타가 일어나는 사태를 진정시키고 싶어 했던 것이었죠. 조광조는 이후 능성으로 유배되었고 한 달 만에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중종이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에 불과했죠. 지금까지 조광조와 기묘사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